네, 후보자님. 그 비상장조직 신고를 누락을 했고, 그 가족 부유액의 합계가 거의 10억 원에 달하고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장조직이 재산신고 대상이 된지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처음에 취득할 때는 사실 취득 가액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 된 상황에서도 몰랐다고 답변을 하신 거 맞죠? 예, 저는 뭐제 재산을 숨겨야 될 아무런 그러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행정처는 매년 재산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안내글을 게시를 했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되면 그 주요 변경 사항을 또 안내를 합니다. 그 안내문에는 보시다시피 3페이지부터 주식 관련 신고 방법이 명확히 기재가 돼 있고 4페이지에는 비상장조직 신고 가액 산정 방법이 파란 글씨로까지 써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2022년의 경우에도 후보자 본인 재산이 배당금 수입으로 1,000만 원이나 늘었는데 후보자는 그 재산 변동 사유에 배당금 수입을 기재를 안 하고 봉급 저축이라고만 허위 기재를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예금 신고, 저희들이 재산 등록할 때다 예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배당. 사유에 배당금도 썼어야죠. 왜그 봉급 저축이라고만 썼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처음 등록 재산 공개 대상자가 된 2009년부터 후보자 배우자 자녀 보유한 주식이 그 보유한 주식 합세액은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증권 합계액이 1,000만을 넘었으니까 그때부터 했어야 됐죠. 근데 일절 등록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법관들이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다. 법관들은 신고를 누락을 하면 정정 요청을 당하고 경고 조치를 당하고 징계를 받는데 후보자의 이런 막대한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뭐냐 이러면서 익명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법관들이 앞으로 재산 등록은 대충해도 되나 봅니다. 후보자가 비상장 주식은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네요. 해마다 비상장 주식 재산 등록 방법을 안내문에 적어서 알려주는데 비상장 주식을 매매로 취득했다면 그 취득 자금이 재산 등록 시 반영도 안된것 같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으니 취득 자금도 지출이 없는 걸로 했겠지요. 비상장 주식은 자진해서 등록 안 하면 행정처에서 알 수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거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상장 주식 취득하시는 분들은 재산 등록 시 제외를 하고 음감실에서 뭐라고 하면 후보자 기사 첨부해서 몰랐다고 하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적절하게 그 재산 등록을 한 거에 대해서 이게 과실이냐, 고의로밖에 볼수 없는 이유가 그럼 자료 제출을 해달라. 일체 거부를 하고 있고 최근 5년치만 또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전 건알 수도 없게. 이게 정부 공무원이라면 재산 누락이 거짓 혹은 중과실로 3억 원 이상을 누락을 하면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규정도 달라 했더니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아마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법관 구성원들의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무려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아동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재판을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뭐, 항소심에서는 양형의 편차 조절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건 굉장히 그 기술적인 말씀이십니다.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나 그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양형 편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소수자, 약자,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하겠다는 그 지금 후보자의 말씀과 거의 지금 상치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예로 지금, 그리고 그 양형 편차보다 중요한 거는 왜 감형을 했느냐, 감형 사유가 중요한데, 그만 16세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에게 20여 차례 그 신체를 촬영한 아동음담을 만들게 하고, 그거를 학대를 하고 학대행위를 하면서 음란물을 배포할
거 배포하라고 협박을 했던 피고인한테 아니 피해 아동이 먼저 스스로 신체를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그런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고 접근을 했으니 감형을 해야 된다. 징역 3년 6개월에 징역 3년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 또 12세 아동이 피해자인데 또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그 세 차례나 성폭행을 당했는데 18세 미성년자 여성도 20여 차례를 맞고 성폭행을 당했는데 3년으로 감형을 했어요. 16살 여학생인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해서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어요. 아 그리고 또 그 전에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오랜 교도소 생활로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한다. 감형 이유가 문제입니다. 감형 이유가. 아동 청소년은 잘 아시겠지만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결정권이 약하죠. 저 인지 능력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어떤 이 행위로 인해서 어떤 피해 상황이 발생할지 인지 능력이 부족한데 그걸 이용해서 음란물을 배포하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가중 사유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감형 사유로 삼은 거예요. 피해자한테 책임이 있는 거다. 아동 청소년한테 피해가 있는 저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다라고 전가를 시킨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이 성 고정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재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로서는 너무너무 걱정이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희들이 나름대로 피고인의 전 인격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범죄에 적합한 형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판결 이후의 설시에서 양형 사유로 기재한 부분에 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